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오르간입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버서커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70cm에 56kg, 출전은 아서왕 전설, 이문대 요정구, 지역은 땅끝의 오크니, 속성은 질서 악이고요, 성별은 여성애, 담당 성우는 이시카와 유입니다. 진명은 모르간입니다. 이문대 요정국 브리튼을 지배하는 여왕입니다. 이문대 브리튼에서 절대 왕정을 구축하여 2000년에 걸쳐 압정을 펼치면서 요정들을 괴롭히고 있죠. 최고위의 요정이면서 가장 끝에 창, 롱고미니아들을 마술로서 습득한 신역의 천재 마술사입니다. 페르미터는 근력 C, 내구 E, 민첩 B, 마력 A+, 행운 B, 보구 EX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광화, 랭크는 B입니다. 과거의 일로부터 자신의 속성, 살기 위한 방침을 왜곡하고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요정국 브리튼을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노력은 광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마력, 랭크는 A입니다. 요정으로서 초자연적 신비를 두는 모르간에게는 술식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의 힘을 크게 감쇄시킵니다. 도구 작성, 랭크는 EX입니다. 요정에게 마술 예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모르간은 그 출신답게 많은 마술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년, 1000년급 마술품도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시리의 정원 전이의 수경입니다. 진지 작성, 랭크는 B입니다. 자신의 요정 영역을 갖지 않기 위해서인지 공방 제작 재주는 약간 천재 수준에 그칩니다. 모르간의 거성인 죄의 도시 카멜롯은 요정 시족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중요한 옥자와 두 개의 성창은 모르간의 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진지가 아니고 무기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요정안, 랭크는 A입니다. 과거에는 진실을 꿰뚫는 힘을 가졌지만 지금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깃든 신비는 인간을 훨씬 능가합니다. 고유 스킬로는 갈망의 카리스마, 랭크는 B입니다. 많은 실패, 많은 낙담, 많은 절망을 거쳐 민중을 공포로 지배하는 길을 고른 지배자의 힘입니다. 자신의 요정로를 활발하게 하여 마력을 생성하고 파티 전체의 공격력을 높이며 적 전체의 방어력을 떨어뜨립니다. 호수의 가호, 랭크는 C입니다. 호수의 요정들에 의한 가호입니다. 아군 단체의 MP를 늘리고 아군 전체의 MP 취득량을 향상시킵니다. 방랑한 시간이 너무나도 긴 탓에 아르토리아보다 랭크가 내려가 있습니다. 가장 끝에서, 랭크는 A입니다. 여러 번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일어섰고 가장 끝에서 세계 소멸의 저주를 견뎌내고 브리튼으로 귀환한 여왕의 긍지입니다. 전장의 승패 자체를 좌우하는 강력한 저주의 소용돌이, 겨울폭풍 그 구현이죠. 턴 시작 시 자신에게 거처를 부과하고 적대적인 모든 상대의 공격력과 행운을 낮추고 자신에게 스타를 집중시켜 크리티컬 위력을 높입니다. 적대적인 군대에게는 폭풍이라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 3턴 계속되는 것이죠. 통상적인 모르간은 가지지 않습니다. 이문대의 왕으로서의 스킬입니다. 보구는 이미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 로드리스 카멜롯, 랭크는 EX입니다. 이문대의 왕 모르간이 범인류사 모르간을 계승한 영혼의 존재 방식입니다. 모르간이 그 생애를 걸고 입성을 바랬으며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베가의 성 카멜롯, 세계의 룰 그 자체, 즉 인리가 모르간을 브리튼의 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바램은 한탄으로 변하고 머지않아 증오가 되었죠. 왜곡된 지배욕과 특권의식, 불타는 듯한 망향과 사람들에게의 분노, 그리고 같은 존재면서도 카멜롯의 옥좌에 앉은 아르토리아에게의 증오가 모르간을 원탁을 파멸시키는 자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존재 방식을 마술로써 나타낸 것,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을 한순간에 답하해 파멸하려 하는 모르간의 은원입니다. 모르간이 쓰러뜨려야 할 것은 아서왕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 브리튼 섬의 요정들을 한번 멸하려 했던 운명, 인리 그 자체를 타도하기 위해 그녀는 가장 끝에서부터 돌아와 세계를 저주하는 마녀가 된 것입니다. 아서왕의 이복 누나입니다. 본래 브리튼의 왕은 특별한 힘을 타고나며 우선은 그 힘을 받은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보티건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후계자로 인간이 아닌 것을 만들려 했고 이에 멀리는 기뻐하며 개념 수태라는 시스템으로 인간에게 용의 기능을 붙인 아르토리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태어난 후계자가 여자라는 점과 모르간의 존재죠. 모르간은 같은 우서의 사생아이면서 홀로 애정과 기대를 독차지한 아서왕을 증오했고 여기에 자신이 마지막 힘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우서의 예상과 달리 브리튼의 후계자로서 특별한 힘을 지녀버렸습니다. 단순히 섬의 주인으로서는 아서왕을 상회하죠. 아서왕의 성별이 여자라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린 원흉이라면 모르간의 존재는 브리튼의 파멸의 스케일을 더욱 키우는 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르간은 아르토리아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존재고 자신은 신비를 계승하는 브리튼의 진정한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우서를 시작으로 아서왕을 넘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모두 증오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아서왕을 환상으로 꼬드겨 정자를 뽑아내 호문쿨루스, 모드레드를 만들어내 암약했고 아그라베인의 자객으로 원탁의 기사의 일원에 침투시켰습니다.
범 인류사의 모르간이 브리튼의 왕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인리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범 인류사의 모르간은 결국 인리라는 이름의 운명에 의해 브리튼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비비안과 호수의 요정으로서 선악의 양면이라 묘사가 됩니다. 아서왕 전설 속에서 아서왕의 적대자이기도 하고 아서왕의 수호자이기도 했다는 부분을 셜록 홈즈는 모르간이 삼중인격이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해석으로 설명합니다. 아서왕의 선한 언니, 호수의 요정, 예로부터 브리튼 섬에 전해진 여신의 세 개로 나뉩니다. 모르간이 선이자 악이기에 원탁의 기사들은 모르간을 토벌하지 않았습니다. 멀린이 원하는 산 마녀의 이름은 대놓고 나오지 않다가 페이트 그랜드 오더 2부 6장 이문대 브리튼에서 인간이자 비비안이자 모르간인 삼중인격자가 만든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모르간에게는 멀린이 친척이고 비비안에게는 멀린이 마술스승입니다. 가든 오브 아발론이라는 감옥은 신비의 화신만이 다룰 수 있는 신대의 마술이기도 하죠. 후에 좀 더 보강되길 범 인류사의 모르간은 그 피가 사람과 요정이 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이 너무 많아 성인이 되었을 때 다중인격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모르간 본인의 자체를 왜곡시키고 괴롭혔죠. 요정국의 여왕으로서 모르간이 지닌 힘은 거의 마법의 영역에 가까운 것으로 마술에 의존하는 한심한 요정이 아닌 요정이면서 마술까지 쓰는 괴물이라고 베릴거트가 평합니다. 막거울에 의한 공간전이 양산형 롱고미니아드 12정, 브리튼 섬을 덮는 대결계 탑, 멀린을 봉인한 정원, 코핀을 써야 하는 칼데아와 달리 그냥 쓰는 레이시프트인 물거울 등을 갖추었습니다. 물거울로 재해를 옛날로 날려서 부채를 과거에 떠넘기는 짓도 하죠. 그 절정은 카멜롯의 옥자로 정말 천재인 모르간의 발상과 연결, 마력순환으로 이루어진 롱고미니아드 포격 시스템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를 컨트롤하는 자도 정말 천재여야 하는데 케르눈노스와 싸우기 위해 옥자 시스템을 장악한 아르토리아에게 그런 재능은 없어서 각혈하는 끝에 발사했지만 별 데미지를 주지 못했죠. 이는 아르토리아가 성창이 아닌 성검을 다루는 자라서라는 이유도 있어 롱고미니아드를 성검으로 바꿔서자 제 위력이 나왔습니다. 모르간은 정원, 가든이라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가든은 달콤한 꿈, 어둑한 구렁, 시리, 죄 없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작중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시리의 정원은 들어온 자의 마음을 깎아 없애고 따스한 기만을 지우는 싸늘한 자의 순원입니다. 보여주는 시리를 견뎌내면 나갈 수 있죠. 본 주인인 모르간이라면 마력 걱정 없이 영원히 시리를 보여주겠지만 이를 몰래 들고 나간 바반시의 마력으로는 오래 전개 못하기에 일정 시간 지나면 풀리게 됩니다. 칼데아에 소환될 경우 최종 연기 재림을 기준으로 본래 이문대 브리튼 시절 지닌 힘의 3분의 1 정도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 상태의 모르간이 지닌 무장은 비와 별의 동화라는 이름의 마창이죠. 본래 지닌 다양한 마술을 위한 지팡이가 거듭되는 전란 속에서 언젠가 순수한 무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스키노코에 따르면 본래는 선정의 창이란 이름을 생각했으나 모르간의 지팡이는 더 섬세한 것이며 1년 내내 비 내리는 오크니 궁전 안쪽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서 낙순물 소리만을 벗삼아 책을 읽고 있던 소녀를 나타내고 싶어 지금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버서커로 등장한 모르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